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 뭐 1.3%, 1.7% 내리고 있고, 네. 뭐 상승 종목수도 현재 거래소 뭐 98 종목으로 네. 100 종목이 채 안 되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 이게 바로 뛰죠. 골프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이런 장에서도 오른다는 거. 맞아요. 이게 뭐, 유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의미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골프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골프 인구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5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거의 매년 10% 이상씩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이 됐듯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 입문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레저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2030 세대 골프 인구가 116만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골프가 뜰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스포츠들은 감염 위험이 높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호흡이 가팔라지고 그러다 보면 뭐 비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골프는 일단 외부에서 좀 즐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밀집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능에서도 많이 다루게 맞아요. 되고요. 네. 그리고 실내 연습장만 보더라도 실내지만 자기들만 어떤 공간들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 네. 그리고 사실 골프의 가장 큰 장벽은 비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실내 연습장은 그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크린 골프 네. 대표적인 사업일 것이고요. 이 GDR 아카데미라고 해서 골프 레슨,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골프 연습장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레슨을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네. 알려주는 뭐 이런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 부문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근데 현재 골프존 회원만 330만 명 좀 달한다고 네. 하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회원 수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대상은 여성과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세대가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하고요. 네, 네. GDR의 전국 매장도 이제 100호점을 달성을 했고 회원 수가 여기가 4만여 명인데 1년 새 만 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많은 인구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실적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겠죠.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2분기 이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거죠. 네. 네. 실적 모멘텀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번 달 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1,0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300억 원으로 113%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3분기에 대한 전망도 좋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골프존 가맹 점수가 1,616개라고 합니다. 이게 전분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5.6%나 증가를 한 건데요. 네. 뭐 가맹 점수 증가하는 거 뭐 좋지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골프존에서는 그 스크린 골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네. 가맹점이 늘면 거기에 하드웨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운동을 즐기는데 그 라운딩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요. 가맹점이 늘수록 그 수수료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고 골프존에 해외 법인이 4군데에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베트남과 중국 법인인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뭐 한 1년간의 실적이 거의 분기에 달성을 할 만큼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런 점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를 지금 보니까요. 올해 1월 달 6만 원대 하던 골프존이 지금 오늘 뭐 거래가 보면 14만 원대니까 뭐 100% 이상 급등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올 들어 10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뭐 1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슈는 골랐던 건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종목을 한번 다루고 싶었던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기업에 대한 신규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지금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던 증권사 연구원이 분석을 시작했다라는 건 그렇죠. 의미가 있어서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선택을 한 건데요. 네네. 신한금융투자가 골프존에 대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국내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 사업의 고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14만 원인 걸 고려할 때 추가 상승 여력 매우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한금투뿐만 아니라 증권가들에서 목표가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리츠 증권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NH투자증권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스크린 골프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것도 주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기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연 한 3%에서 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 후반.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은행 1% 금리 때보다 뭐 배당 수익률도 좋고 시세 차익도 좋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